어떤 부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 해군 특수전 부대는 이제 해안 정찰을 하는 것도 있고 폭파물 처리, 대러 작전, 인명 구조, 예, 네, 그걸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UDT 오기 전에 해병대를 갈지 여기로 갈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UDT를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외사촌 형이 그 UDT를 그 전역하셨는데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방에 사진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 인간이 아닌 사진이더라고요. 그게 까맣게 이렇게 진흙에 이제 덮어져 있는데 이빨만 보이고 사람들이 그 단체로 막 우르는 사진을 보니까 뭔가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뭔가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요? 예.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뛰고 뭔가 저걸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저걸 보면 바로 외면하고 우린 피해야 저긴, 된다. 저긴 절대 가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데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떤 훈련을 받는 건지 이게 사실 훈련이 제일 살벌하다고 들어서 어휴 이게 뭐야 어머 손발을 못 썼다고요? 마술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걸 보고 가슴이 막 뛰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보면서 항상 좀 궁금했던 건데 고무보트를 왜 머리로 이렇게 이고 있나요? 탈모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맞습니다. 예. 예, 진짜 실제로 머리에 그리고 탈모가 있다? 탈모가 생깁니다. 아, 생기죠? 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일주일간 예, 계속 이제 끌고 가니까. 근데 뭐 일시적인 약간의 탈락 현상이겠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는 다 자랍니다. 일시적이었으면 좋겠네요. 음식주는 뭐예요? 먹일 시간은 주는데 근데 먹을 게 없다 주변에 식량 보급을 안 해주고 예 그럼 뭘 먹어요? 바다에 가는 꽃게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거를 잡아가지고 바로 뜯어서 예, 그냥 막 먹었는데 생으로. 강아지 풀이나 강아지 풀 예, 먹어요? 예, 강아지 풀 뽑아서 갈대 이런 거 쭉 뽑아버리면 안에 이제 약간 심지 부드러운 맞아요 부분. 네 예, 그거 씩 먹고 예, 저희가 실전을 하는 부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훈련에서 흘린 땀이 그 전장에서 피를 대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매몰차게 훈련을 좀 강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도구 원사님이 만드신 말인가요? 아닙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예, 특수부대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예.